31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온 이번 화재는 사상 최악의 화학사고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특히 리튬 같은 특수 물질을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가 없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화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리튬 배터리 공장이라는 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3동 2층에는 원통형 리튬 배터리가 최소 3만 5천 개가 있었다는 현장 증언이 있었고, 최초 화재 이후 연속적으로 폭발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물과 닿으면 발열을 일으키는 금수성 물질인 리튬이 폭발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를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참사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리튬 배터리는 불산 성분의 가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흡입하면 호흡기에 엄청 자극을 줘가지고요. 특히 이제 코 점막이나 아니면 특히 폐가 제일 위험한데 폐가 거의 뭐 녹는다고 거의 망가진다고 봐야 됩니다. 전문가는 또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3동 2층에서 피해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뿌렸지만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모습이 CCTV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들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는 듯 하다가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끄는 작업까지 소화 작업까지 하긴 했는데 이게 리튬이다 보니까 아마도 작동이 잘 그러니까 그 소화 능력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인 D급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법상 전용 소화기 배치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소화기 자체도 비치가 잘 제대로 안 돼가지고 D급 소화기가 일반 소화기보다 훨씬 더 꽤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쪽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대부분의 인원이 빠져나가지 못한 것도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2층 출입구 앞에 부분에서 처음에 발화가 됐는데 대피를 이쪽으로 했으면 지금 생각으로는 인명피해가 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놀래서 이쪽 안쪽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문 쪽에서 불이 발생하자 당황한 피해자들이 소화를 시도했고 소화가 실패하자 나갈 문이 없는 안쪽으로 대피했지만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재난본부는 이들이 일용직 근무자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익숙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쓰는 일용직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익숙지 않았던 점도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그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1명의 인명피해를 낸 최악의 화학사고. 전문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방심에서 온 것이라며 화학공장에 대한 소방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